지금 강원도 동해안에는 연어들이 제 고향을 찾아 한창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어 수요도 늘고 있어서 어민들에게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을 찾아 앞다퉈 길을 재촉하는 연어들. 3년 넘게 바다를 떠돌던 얼음 팔뚝길이의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연어의 귀환은 동해안에서 쉽게 확인됩니다. 바닷속에 설치해둔 그물을 끌어올리자 은빛 연어가 가득합니다. 금방이라도 바다에 다시 뛰어들 것처럼 쉬지 않고 몸을 펄떡입니다. 바다 연어는 민물을 거슬러 올라오느라 힘을 다 써버린 하천 연어와는 육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육지형 가고 바닥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바다가 요뭐 알래스카 오기 때문에 몇년 만에 오기 때문에 아주 연어가 아주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마리당 위판 가격도 해마다 오르고 있어 동해안 어민들에겐 짭짤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연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소요가 또 많아지니까 수출도 하고 국내 내수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연어의 고장 강원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 연어 축제가 열리는 등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의 동해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